강화도는 우리나라 전 역사를 집약시킨 축소판이다. 강화도처럼 모든 시대에 걸쳐 역사가 소용돌이친 곳도 드물다. 먼저 고대로 거슬러 오르면 청동기 시대 유물인 고인돌과 당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만이산 첨성당, 그리고 당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산성이 있다. 중국시대 말에 풍운하였던 명제소문이 이곳 강화에서 태어나 힘을 길렀으며 고려 때는 임시 수도였다. 조선시대에는 밀려드는 열강의 세력과 처음 부딪힌 근대화의 접점이었다. 고조선에서 조선 말까지 5천년 역사의 역동이 여기 한 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 이 강화도 지방이면서도 불구하고 지방관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요. 사실 여기 지금 고려공지라고 해서 오셨는데 고려시대 건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게 조선시대의 건물만 몇 동 이렇게 있습니다. 고려 때는 상당히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이 북방민족이 많이 괴롭혔어요. 거란족이나 이 몽골 이런 데 많이 침입을 했는데 그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이 이 고려를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핑계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어쨌든 핑계거리를 구실로 삼아갖고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 몽고의 사신이 오셔 여기 왔다가 가다가 압록강에서 피살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미운 이 고려 너 우리 사신을 죽였어? 이렇게 하면서 침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입하자마자 개경에서 이렇게 좀 잘 그래도 수습을 해갖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려 정부는 무신 정권이 있었을 때잖아요. 무신 최우라는 사람이 강화도 이렇게 천주할 것을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강화도로 궁궐이 형성이 되지도 않은데 그냥 막 왔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궁궐을 개경에 있는 궁궐과 같이 흡사하게 짓고 요 뒤에 산도 개성에 있는 그 송악산이라고 이름을 똑같이 짓고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이렇게 짓는데 그때에 넘어온 사람이 10만 홀가 이주를 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앉아도 3,40만 인구는 이곳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넘어오지 않으면 엄벌을 피하고 혹시나 노약자들이 오면 산 속으로 숨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엄벌을 처하고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곳 와서 성을 3개골 또 쌌습니다. 아주 중간중간에 성을 3개골 쌓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넘어오는 그 해에 초조대장경이 대구에 있었어요. 부인사에 있었는데 그걸 다 화재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려 정부가 이 불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부가 다시 대장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곳에서 16년 동안 8만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강화 고려 궁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고려 궁궐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조선시대 관하 건물 몇 채만이 잔존해 있으며 복원된 외규장각이 있을 뿐이다.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피하여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해인 1232년에 창건되었다. 고려사 저류에 의하면 좌우는 일용군을 동원하여 이 궁궐을 지었다고 하였다. 강화도의 국왕과 왕족, 관료와 백성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궁궐과 관부가 필연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왕궁과 도성 시설을 모두 갖추지 않고 1234년 송도의 것과 비슷하게 도성과 궁궐 각 관청을 건립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인조 9년에 고려 궁지에 행궁을 건립하여 국난시 이용하고자 하였다. 강하 유수부, 외교장각, 장령전, 만년정 등을 세웠으나 병인양역 때 프랑스군에 의하여 거의 소실되었다. 현재 조선시대 관하 건물인 명의연, 이방천 등과 복원된 외규장각이 남아있다.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이다. 왕립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도서관 역할을 하였다. 강화 외규장각 설치 이후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계를 비롯해 총 천여 권의 서적을 보관하였으나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기록한 의계 191종을 포함한 도서 359점을 약탈당했다.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던 박병선 박사가 도서관에 조선시대의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그 존재가 알려졌다. 서울대학교는 1991년에 정부에 도서 191종 279권에 반환 추진을 요청하였고 92년에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 목록을 프랑스에 전하여 도서 반환을 요청했다. 2010년 11월 양국의 대통령 간에 외규장각 도서를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 형식으로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년 6월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강화도 외규장각에는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다.